안녕하세요. 삼국지천 GM 소규입니다. 삼국지천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캐릭터를 고를까 고민이 많으시죠? 삼국지천에는 위, 초, 오, 세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 국가 선택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거기에다 개성 강한 직업군이 8개나 되니 저 역시도 게임을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저 소규가 그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거예요. 주술사는 어둠의 마법사예요. 그래서인지 마법들이 온통 저주로 가득 차있는데요. 그렇다고 주술사를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티 구성에 주술사가 추가되면 어마어마한 경제가 되거든요. 주술사는 주로 마법 공격보다는 저주를 걸어 상대방의 능력치를 낮추거나 체력을 깎는 스킬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발동 데미지가 적다고 해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죽어있는 몬스터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술사는 스킬들을 따져보고 판단하여 전략적인 기술을 구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주술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이라 미숙하지만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